이틀간 진행된 4.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8.65%. 전체 유권자 290여만 명 가운데 54만여 명이 참여한 겁니다. 지난해 총선 때의 사전투표율보다는 낮지만 제7회 지방선거 때에 비하면 1%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.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동구 21.37%. 반면 기장군은 15%에 약간 미치지 못해 가장 낮았습니다.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좀 제가 지지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조금 발전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. 좀 그런 점이 기대가 되는 거죠. 아, 미리 제 의사로 표시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한결같습니다. 마음이 왜 바쁩니까? 각 후보 진영은 자신에게 유리한 투표율이라고 해석하며 지지층을 대상으로 빠짐없는 투표를 호소했습니다. 집중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주시면은 우리 부산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되겠습니다. 꼭 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저를 지지해 주는 많은 분들이 방심하지 말고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촉구할 것입니다.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만 본투표일인 오는 7일 투표할 예정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.